네, 안녕하세요. 홈파기 여러분. 홈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해물 제육만 자작을 먹어보자. 여러분, 댓글을 이렇게 쌓아드리는데 어떤 곰파이분께서 형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해물 쟁반짜장 제발 한 번만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해루질에서 몽땅 잡아버린 다음에 해물 쟁반짜장을 만들어서 주변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혼자 해루질 하러 가기 싫어. 같이 해루질 하러 가요. 렛츠고. 아, 그 곰파이분 중에 한 분이 형이 하는 같이 가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한 거 맞아요. 은혜는 저랑 같이 안 가줘요. 힘든 건 안 해. 자, 여러분, 닥친 대로 해루질에서 쟁반 짜장을 만들려고 해루질을 하러 왔는데, 여러분 알아요, 저도 롯나 물개 같은 거. 야, 오늘 보면은 해루질하기 너무 좋은 물입니다. 지금 물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야, 이거 개쩌운데? 흥분된다 벌써. 뽀찌래끼 잠깐 여기 짜져 있어. 이런 날은 100% 상문이도 또 만날 수 있고. 군 소래끼야, 왜 거기 있니? 모가지 잡고 라사. 참군수 아주 실한 녀석이야. 골린공처럼 꺼져. 그래, 여러분, 닥친 대로 해루질 할 때 항상 군수 안 났었는데 오늘 한번 잡아갈게요. 일로 와라, 산책이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군소. 야, 보랏빛 너 뒤질래? 들어가라, 닫아버려.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군소 나와도 안 넣을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이 돌 쫄짱개돌 들면은 쫄짱개 다 이사갔니? 자, 여러분, 겁나 작은 해삼인데 너무 귀엽죠? 이런 거는 그냥 물수제비. 그리고 여기 또 해삼 붙어있었는데 요것도 작아요. 물수제비 두 번 튕겼다. 잠시만 여러분, 이 돌 들면은 쫄짱개 분명히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주우면 되고, 이렇게 도망가는 건 띠리리리리 띡 맞아 주우면 돼요. 그러면 1타 2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죽고 죽고 쫄짱 개래끼들 육수 뽑으러 가자. 어이구야, 여기 개 넣으면 죽겠. 일단 들어가봐. 야야야, 염색하지 마 이래끼야. 아이고, 여러분, 군소가 보랏빛이 이렇게 뿜어요. 이렇게 위험한 레게래. 나는 계속 먹었으니 몸이 썩었겠다. 더 이상 물 뿜지 마라. 진짜로 뒤진다. 받아 들어. 어, 이거 뭐야? 대왕 쫄장개다. 얘 지금 집게 크기야.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거 싸워서 그래요. 야야, 물지 마라. 들어가라 지옥으로. 보랏빛 지옥 버려. 여러분, 이제 쫄장개 패스하고 돌개들만 잡을게요. 앤 문어, 앤 내꺼만한 해삼. 해삼 이거 나쁘지 않다. 좀 작다. 오줌 그만 사라. 버릴게. 장어 안 가져가요 여러분. 오케이, 이 돌에 내 모든 걸 걸겠다. 노래입니다. 아, 저거 족대로 잡고 싶은데. 야, 가냐? 아, 손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족대 들고 올걸. 잠시만요 여러분, 한번 가보자. 야, 한번 주라. 손오공이니 리발레끼야? 벌써 사라져? 어, 돌개 없니? 한 마리만 나와라, 바로 조져줄게. 이돌. 어, 없어. 이돌. 없어. 이돌. 없어. 라떼서 컨텐츠 끝나서. 그럼 먹을만한 해삼 찾았습니다. 얘는 커요. 보세요. 야하, 요 정도면 먹을만하지. 내 거보다 아주 한참 작죠. 물총 손이 안 손해. 가져갈게. 자, 해삼 쥐고 바로 이돌. 오케이, 돌개 있을 줄 알았다. 자, 일단 해삼 잠깐 흘려보내. 저 돌개 뒤에서 제가 발로 밟을게요. 오케이, 밟았다 이 쉐이키야. 일로 와 이래기야. 돌개 한 마리. 잠깐만, 해삼 어딨어? 야, 너가 이거 해삼 물어. 오케이, 잘했어. 네가 가져가는 거야. 나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있거든. 거의 뭐 개다리 민족이네. 열어버려. 야야야, 돌 개렛게. 군손을 찢지 마라. 내 친구야. 버려. 맞아, 여러분, 오늘 조가물이 만족이 안 되면요, 내일 밤에 또 와가지고 조가물을 최대한 많이 한 다음에 쟁반짜장을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오늘 끝내자 제발. 이쪽이 돌개 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착각이었어? 자, 요 돌 열어. 어, 진짜 착각이었네. 자, 마지막 돌 열어. 크나큰 착각이었네. 오, 잠시만, 이거 소라야? 이거 100% 소라 개겠지만 여러분, 소라 개라도 있어라 이래기야. 군손 개많아 지금. 여기도 웅크려있네, 똥 같은 놈. 아유, 말이 너무 심했네 똥한테. 돌개 오케이, 일로 와 이래기. 일단 여러분, 쟁반짜장 1인분은 나왔다. 야, 너 집게바람 어딨어? 내가 떨궜구나. 미안해, 떨어져라. 야야야, 둘이 싸우지마. 어차피 둘 다 뒤져. 닫아. 바다 갈 때 조심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런 거 군수 안 보이잖아요. 밝고 미끄러지면 여러분 바로 뇌진탕에다가 러머니 대성통고. 잠깐만, 저쪽에서 냄새가 나. 아유, 벌써 개비린내 난다 여기서. 들어보자. 내 코가 썩었네. 닫을게. 아니야 여러분, 개 깐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루질이라 했지 이거는 육지질이잖아요 그죠? 갈게요. 야, 가가, 구독자들이 징그러워 싫어해. 뻔했네. 자, 여러분, 고등어 사실 널리고 널린 게 고등어여가지고요. 이거 그냥 다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쓰면은 바로 1타 2피 누이 적고 매부 적고 마당 쓰고 죽고. 고등은 안 할게요. 고등 두 마리는 간질맛이 없어. 최소한 펜타킬은 해야 돼. 아이고, 여기 고등. 아이고 마, 무시라. 아이고 마, 굶어 뒤지진 않겠다 맞지? 아이고야, 내끼보다 조금 작네. 이야 여러분, 아, 야야, 아주 시원하게 쏘네. 이렇게 이거 언제까지 쏠 거야? 야, 그만 쏴, 이제 무서워. 어, 잘했어. 소름 돋았네. 고등어 한 바가지 쏘고 아직 한 발 남았고 몽둥이 들어가라. 지금 두 명 그래서 가운데 환호시켜주네. 모세의 기적. 닫아. 자, 이제 깔끔하게 문어 한 마리만 뽑자. 이 돌 들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돌 너무 무거운데? 아! 안 들리면 그냥 흔들면은 문어가 무서워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이거 라이브 아니지? 꺼져버려. 또 해삼이 있구나. 해삼 너무 많아서 지겨워. 조금 두껍네. 버릴게. 어이구, 얹어라. 데코레이션. 아이고, 너네 해삼집이었구나. 근데 조금 크네. 가져갈게. 권총이니? 샷. 닫아. 자, 들어보자. 없지? 요 돌 좋네. 없지? 오늘 포부스에서 선정한 돌이 조금 다른가 보네. 내일도 와야겠는데, 이거? 이 돌 아까 들었나? 한번 또 들어보지 뭐. 곳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들었었구나? 나 집에 갈래.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지금 해
새삼 3마리, 철창개 4마리, 고동 5마리, 돌개 2마리, 군소리개 1마리 다다. 자, 그래서 지금 석축으로 갈 건데 거기서 만약에 돌개 3마리 이상 못 잡는다 그러면은 내일 또 와서 조금 더 해루질 해가지고 돌개를 가득 채워서 쟁반짜장 만들어 볼게요. 렛츠고. 어, 저 뭐야? 아이고, 문어 대가리인 줄 알았네. 군소 대가리네. 아, 네 여러분, 거의 끝까지 지금 다 뒤졌는데 문어도 없고 돌개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해초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후퇴하고 내일 다시 와서 최소 돌개 3마리는 들어간 쟁반짜장 만들게요. 내일 또 오기 개싫다. 아, 왜 없는겨? 뭐야, 나 충청도 사람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 쓰고? 초차나 시원해 때문인가? 그렇게 아 오늘은 조가몰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여러분 대박! 우와! 뭐야! 개코 여러분 뭐야! 뭐야! 여러분 진짜 우와! 여러분 주작 아니고 진짜 저 여기 그냥 걷고 있었거든요? 우와! 뭐야 얘가 왜 나와? 진짜 다그거 연출도 아니고 주작도 아니고 우와 여러분 크게 보세요! 야 뭐야 얘가 왜 나와? 얘를 들고 갈 통이 없는데? 우와 진짜 대박인 게 여기 이렇게 걸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키다가 얘를 그냥 바로 잡았어요. 주작이면 채널 삭제합니다. 진짜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얘를 들고 갈 통이 없어요. 제가 칼이라도 있으면 얘 다리 두 개만 딱 박살내서 가는데 야 얘 어떡하냐. 왜 나왔어? 집에 갈라 그랬는데. 일단 들고 갈게요. 뽀쭈에는 절대 안 담길 것 같은데. 일단 있어봐. 일단 대가리 잡을게. 예예 방금 어디서 보여요? 어디에서? 여기 앞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 있어가지고 야 갑자기 나왔습니다. 여기서요? 예, 예. 대박 지금 매일 오는데. 아 그래요? 네. 한 몇 마리 잡으셨어요 지금까지? 보기만 하고 문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혹시 칼이 있으신가요? 칼이요? 저 이거 다리 두 개만 잘라가면 돼서 이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 그래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 뭐 영상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 유튜버예요? 네네네. 저도 유튜버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서. 아 예예 그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여러분 빨판이 붙는 거 보세요. 신경이 마저 살아있어가지고 엄청납니다. 아우 라상라상. 아 예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잡는 걸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지금 만족하고. 야 이거 무슨 대왕문어 너클 보셨어요 여러분? 펀치 바로 점액질 묻어. 이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야 잠깐만. 오 야 여러분 무서운데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잠깐 나와봐. 오 이거 보세요. 빨판 자고 보세요. 나 살다 문어 잡은 다음에 문어 다리만 가져간 거 처음이네. 오야.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가져가고 약속대로 내일 다시 와서 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집에 가서 다 얼리자. 다다. 와 이거 진짜 부황 튀는 느낌이었네. 문어 한의원 차려야 되나? 괜히 잡았다 리바. 냄새 개나네. 얼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조가를 가져왔는데 오 이 녀석 와우. 자 여러분 제가 이 문어를 얼굴에 붙여. 미친.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장난쳐요. 너 얼굴에 붙여보자. 자 여러분 이 문어를 제가 그분한테 잘라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일 큰 거는 가져갈 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어 다리 3개 정도만 잘라온 겁니다. 이게 분명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닌데. 야야야 야, 너 개를 이렇게 문어 다리야? 개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임마. 개는 지금 형체가 없는 거랑 싸우고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얼리기 전에 손질해야 될 게 뭐냐면 군소랑 해삼들만 하면 됩니다. 뭐야 얘 왜 여기 있어? 야야야 어제 먹은 거 사람들을 다 들키잖아. 야 그만 좀 싸워. 왜 다리랑 싸우고 있어. 야 그래 돌기야 그냥 네가 얘 잘라주라. 네가 알아서 해. 너한테 맡길게. 토닥토닥. 자 일단 손질할 거 군소랑 해삼 3마리만 빨리 손질해줄게요. 군소 배 가르고 과감하게 뒤집으면 내장 다 나옵니다. 다 빼버려요. 자 여러분 군소 손질 다 됐으면 여기다 넣어. 야야야야 상만아 엄마 좀 괴롭히지 마. 엄마 일하고 있잖아. 잘가. 나 카메라 없이 찍을게. 자 여러분 이제 해삼을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와 이씨. 아기 해삼 삼형제. 자 여러분 해삼 손질은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이게 롱구멍이고 여기 보시면 냠냠냠냠 할 수 있는 게 라가리예요. 양끝만 탕탕 자른 다음에 안을 거 빼고 탕탕탕 자르면 끝이에요. 자 대가리 라사. 오 물 나오지 마라. 롱구멍 라사. 오 물 나오지 마라. 그냥 쫙 빼서 버려버리면 돼요. 가운데 한번 라삭 썰으면은 해삼 손질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 마리 다 손질했으면 빨리 씻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밤 11시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많이 높일 수가 없어요. 빨리 따라와. 빨리. 이렇게 해삼 세 마리 손질했으면 바로 띠리리리리 여기다 버려. 자 그리고 요거는 따로 이제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이제 돌개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문어 다리가 먹어버렸어요. 세 개의 싸움이다. 오케이 일단 야야야야야야 흥분하지 마. 거의 다 했어. 잠깐만. 야 돌개야 미안해. 이마 위에 뭐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뽑아줄게. 와 이거 안 돼. 오 됐다. 너도 기쁘지? 착해. 잘했어. 이 문어는 잠깐 여기다 빠져두고 이 돌기를 바로 요리를 해서 뜨거운 거에 가열을 하면은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팔다리 다 떼버려요. 너 왜 계속 웃어? 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알아. 넌 몰라도 돼. 넌 그냥 카메라만 찍어줘. 어쨌든 그래서 한번 얼려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살짝만 씻겨주고 쳐들어가.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다시 돌려서 묶어버려. 자 그리고 얘네들 있죠? 고둥이랑 쫄짱개들 바로 여기에 다 넣을게요. 들어가라. 너 공기 잘해? 공개했다고 아주 막 나가는구나. 막 나가. 자 그리고 쫄짱개 같이 여기 넣을게요. 자 이렇게 쑥쑥쑥 해서 돌려서 안 먹을 건데? 그냥 묶어버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요 문어입니다. 문어. 자 여러분, 원래 이 문어를 냉동 보관할 때는 삶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해동하고 먹을 때 좀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생으로 얼리고 나서 삶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얼리고 요리할 때 다 같이 한번 삶아줄게요. 들어가 버려. 야야야 붙지마 붙지마 플래플래 오예예. 정신없지. 카메라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1번 아니요 라가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2번 구독자님 말 따를 거지? 아니 여러분 이 사람 욕하세요. 이거 뭐야? 뭐? 아 여러분 맞다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그 희망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도 작고 이런 거 생기면은 쑥스럽잖아요. 이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세게 하다가 이 볼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여기에 지금 긁혀가지고 여기 보시면 상처 있습니다. 상처 있지? 아니요 희망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포장한 4개를 지금 싹 다 여기다가 다 얼려서 아따가 씨 얘는 왜 이렇게 승질이는 거야? 비늘 뚫는 거 아니야? 지옥에 가버려. 내일 봐요. 아니 다시 내일 해루질 할 때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날 또 하는데 제가 어제 문어 놔줬다고 하니까 화가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오늘 문어 잡을 거야? 다 찢었어. 개깝치네. 자 뽀치 던지고. 여러분 오늘 저는 문어 말고 돌개입니다. 임무를 주겠다. 무조건 돌개만 잡아라. 나 해삼. 나 너랑 안 잡을. 야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어. 조심해. 한번 넘어지면 말해. 촬영하러 갈게. 자 돌개야 돌개 이렇게 어딨니? 뭐가? 그 돌이잖아. 그게 뭐 해삼이야. 그러니까 헌터팡 유튜브 좀 보라니까. 같이 촬영만 하고 보지 않아 너. 군소 필요하냐고? 너 먹여줄까? 론나상 남자 개카리스마이죠. 아이고 아기 군소 뚜루루 뚜루 일로 와 뚜뚜루 날려버려 뚜루. 야 여러분 진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기 해삼 보이시죠? 하나 또아리 틀고 있죠? 나나콘다처럼. 아우 미끄러워. 안 돼! 야, 골로 빠지면 어떡해! 집게 들고 와, 집게! 아, 요거라고 후라쳐야겠다, 요거. 빨리야, 도망가! 해삼, 도망가지, 다리 있잖아. 돌기 그 다리야. 어디, 어디? 쟤, 여기 해삼. 아우, 미안. 아, 근데 내가 지금 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봤죠, 아까? 아휴. 자, 이제 가. 아, 해삼 많아. 너가 지금 못 보는 거야. 나는 지금 몇 마리 남았는데. 몇 마리 남았는데, 나. 한 번,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오, 여.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대박이지? 야, 어디 가냐. 우와. 야, 어제보다 크다, 이거. 이때까지 잡았던 거 제일 크다. 우와, 대박이지? 키우자. 뭘 키워. 근데 이거 담을 통 없어, 우리? 아니, 가져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가져갈 건데? 내가 안 와서. 오늘 또 잡았는데, 이거 가져갈게요. 러머니 드리자. 오케이, 이거 러머니 드리자. 여러분, 이거 러머니 드릴게요. 개 잡아야 되는데, 니가 다쳐먹었구나. 리킥, 리킹 렉기야. 어제 걔는 다리도 하나 성에 있지 않았었는데, 얘는, 와, 지금 다리랑 너무 완벽하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딱 이만한 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희한하네. 저도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큰 문어 잡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제 여러분 저 다리 세 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짜장이 넣으면요 어차피 제가 다 못 먹고 요런 걸로 효도해야죠. 짬 효도. 아이쿠야 얘 숨 못 쉬는 거 아니야? 얘 그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숨 못 쉬는 거 걱정하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먹을 거잖아. 저 무조건 지금부터 돌개입니다. 돌개 한 마리만. 저렇게 이제 문어 찾네. 해삼 찾는 다음에 왜 문어 찾아. 거기 깊어 갑자기. 해초 때문에 안 보여. 더 앞으로 가지 마. 빠지면은 1분만 찍고 구해줄게. 이거 봐 군소 두 마리 짝짓기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도 오늘 왜? 방문이야? 어 방문이다. 방문아. 아이고 방문아 너 개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아 오늘 큰 문어 하나 보고 작은 문어 하나 보고 하네. 제가 방문아. 야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인데 여건이 안 돼 지금 못 키워요. 내년에 키울게. 어떻게 잡았대 그거? 키워가지고 오 이렇게. 어 잘했네. 3점. 어제도 했으니까요. 돌개 한 마리만 나오면 들고 집으로 갈게요. 해삼 빨리 잡아. 나 이거 돌개 나오면은 갈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넌 뒤졌다. 네, 마판 스퍼트로 돌이란 돌은 다 디빌게요. 방문이 또 나왔어? 아, 아까 걘가 보다. 야, 너 계속 잡히지 마. 빨리 튀어. 돌 밑으로. 너 좋나 봐. 먹자고? 아, 진짜. 개 못됐네. 어, 우와. 여러분, 이게 달팽이 보세요. 갬밍숭 달팽이라고 하는 건데, 야, 이렇게 큰 거 처음 본다. 원래 엄청 조그만 거 옛날에 키워보자 했을 때 키웠었거든요. 이게 달팽이인데 잘 보기 힘들어. 근데 갬밍숭 달팽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독이 좀 세가지고. 정신없이 꺼져. 있어. 내가 항상 포기하지 말랬지. 항상 그런 거였어요. 같이 하다가 아 없다 가자 했을 때 내가 포기하지마 하면 곧 나와. 맞지? 늘 그랬어. 그거 생각하고 던진 거야 지금? 아 그래 이러면 나와. 다음부터도 아무 생각 없이 사라져. 어 돌개 어 아닌가? 돌이네? 아니 진짜 돌개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돌개 나왔습니다. 돌개. 근데 여러분 집게 필요해요. 천천히 와 천천히. 내가 보고 있을게. 저거 놓치면 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습니다. 라삭. 오케이 야, 오케이. 여러분, 세 마리 채운다 했죠? 아이고, 문어 때보다 기쁘다, 야. 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와, 놓칠 뻔했다. 와, 얘네 진짜 안 보여. 아이고야, 일로 와라. 숙회구나. 좀 맛있겠다, 초배를. 지금 벌써 개 세 마리에 피문어 다리 세 개 들어간 것까지 하면 개 절여버린 쟁반짜장 만들 수 있는 대너. 야, 회사들 찍히나? 러머니 거야, 다다. 야, 문어, 갔니? 어이 아이고 아주 탱탱해지네. 저 봤어요 지금 돌개가 없는 게 문어들이 지금 해안으로 많이 들어온 시즌이라 오늘 잡은 만한 그런 문어들은 돌개나 백합 이런 거 먹을 텐데. 선생님 여기 아까 있다 했잖아. 어 있었어 진짜로. 여러분들 보셨죠? 저기네 에이
야, 아구의 힘을 줘, 아구의 힘을. 아, 그래도 좀 작네, 내 거보다. 오, 아, 재밌을 뻔 했는데. 자, 그럼 마지막 해삼 키. 바로 닫아버리고, 요거는 러머니 드리러 갈게요. 아유, 가자. 자, 그럼 지금 러머니한테 문어 주러 왔거든요. 어머니, 이거 문어 잡아왔어요, 문어. 뭐, 이거 나 주는 거야? 아니요. 아이! 한 대 맞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롬나 아팠어요. 자, 여러분, 이 잡아온 돌게도 마저 얼리고 내일 바로 개 절여버린 쟁반 해물짜장 만들어서 추배를 해볼게요. 내일 봐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얼려버린 수산 자원을 소금을 푼 40도씩 물에 싹 다 일단 해동시켜줄게요. 오쉣. 여러분, 이거는 해삼이랑 군소인데 덩어리처럼 됐네. 들어가라. 돌게야, 너는 비닐을 잡고 죽었구나. 됐다. 얼음을 잡았네. 됐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문어 다리입니다. 야, 이 문어 다리 3개밖에 안 잘라왔는데 그래도 지금 엄청 커요. 이거 거의 흉기예요, 흉기. 어이구야, 어우. 잠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싹 해동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동시키는 동안 이 쟁반짜장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양배추. 썰어라삭, 썰어라삭. 바로 여기다 옮겨줘.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쟁반짜장에 꼭 들어야 됩니다. 랑근 떨어뜨려. 라삭 안 좋아. 다음은 홍로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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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야호! 자, 여러분, 이제 썰 건 다 썰었고 여기 나머지들은 그냥 싹 다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파파파파파파. 자, 그리고 새우 다 넣고. 자, 그리고 짜장에 요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죠. 싹 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해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옮길게요. 자, 그리고 먼저 볶을게요.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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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씨. 자, 여러분, 기름 엄엄엄 점화 파이어. 네, 처음 해봤어요. 다신 안 할게요. 자, 그럼 얘네를 먼저 싹 다 볶아줄게요. 웍웍웍.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때리지 마. 아우. 근데 나는 좀 약간 악마 같은데. 너 악마 맞잖아. 웍웍웍 턴오프. 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구워버려. 자, 여러분, 그렇게 해동이 완료된 해산물들을 싹 다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터야, 잘가. 하늘에서 보자. 이따 짜장으로 만나. 자, 이 해삼이 얼렸다가 하면은 요렇게 약간 탁해집니다. 약간 색도 곰팡이 색이죠. 곰팡이 말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렸다가 해삼을 익혀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버릴게요. 자, 그리고 야, 잘 나온 문어다리입니다. 그저께 잘랐었죠. 근데 이거 채찍인데 거의. 오, 야, 이거 아프겠다. 아! 오, 진짜 아파. 혹시 한 대만 맞을 의향이. 미안해. 자, 얘네 잠깐 빼두고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자작하게만 봤습니다. 요 정도. 고무장어 뭔지 아시죠? 군소 에디션이에요. 일로 와.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대소득이 터져버려서 첫 달에다 호재가한테 많이 잡았는데 둘째 달 돌게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라고? 오늘 저녁밥 없다고? 미안. 바로 해산물 다 입주하여. 자, 그리고 나서 저 육수에다가 바로 짜장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물 쟁반짜장이라 했잖아요. 해물이라 그래서 해물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물 육수를 이용한 쟁반짜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좀 전문적이다. 스마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산물들이 다 익었는데 지금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약간 구린내가 나거든요. 왜냐면은 너구나, 이 군쇼래기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볶아놨던 야채를 같이 넣었습니다. 와우. 짬뽕인가요? 짜장면인데? 오늘 나 혼자 먹을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요 짜장 가루를 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 밑에 있는 물에다가 쫙 풀어줘요. 색깔 변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리렸다, 리렸어. 근데 여러분, 이 짜장 가루만 넣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약간의 그 풍미를 더하기 위해선 람기름도 살짝, 굴소스도 살짝, 완장도 살짝. 자, 맛술 요거는 약간 잡내를 잡는 건데 살짝 진짜 넣으면 어우 취하겠다.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설탕이 진짜 중요해요. 넌 좀 많이 들어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저. 한숨 쉴 사람 난데? 아, 나 아끼는 펀치! 자, 또 이왕 쟁반짜장 할 거 수타로 해야 되잖아요. 면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짜장면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니하오 짜하니 아 바가야로 니하오 와하오 샤. 이게 사실 수타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실 한 달 정도만 배워도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수타면 아니야. 내 돈 주고 산 거 들어가라. 면을 익힌다는 느낌 말고 볶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틀간의 노가다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죠? 위에 약간 무순 같은 거, 이거 약간 필수잖아요. 제가 쟁반 짜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쟁반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거야. 이건 트레이예요, 저기. 쟁반. 트레이예요. 쟁반. 네, 마님. 자, 여러분, 진짜 리얼 쟁반 짜장입니다. 진짜 여기다 부어? 이게 쟁반 짜장이지.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게 진짜. 트레이에다가 음식 부어서 먹은 거 처음이다. 야, 그래도 여러분, 뭐 비주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 그래, 여러분, 먹기 전에 문어가 너무 크잖아요. 문어를 조금 잘라서 먹을게요. 아니야. 예? 아니야. 예? 들고 뜯어요? 그냥 이럴 거면 얼굴 노출시키자. 함부로 못하게, 나한테. 그러면 하나는 자를게. 내 거. 아니, 내 거. 너 거 없다니까, 오늘? 아우, 야.
잘리는 거 보세요. 라사 사브라이 라사 꼬르동 그 수비스 이거 빙수일 건데 야, 여러분 이렇게 쟁반 짬 쓰레기가 탄생이 되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버리는 짬 느낌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원래 짬밥이 더 맛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맛있는 거라 여러분들 아 저렇게 저거 토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잊으셨나 본데 여기 군소 있어요. 자 먼저 면만 한번 먹을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허다팡 여사 무조건 서서 먹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 앉아서 먹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서 먹을게요. 추베르 와 너무 맛있다. 그냥 춘장이에요 여러분. 시중에 파는 쟁반짜장만큼 맛있어. 아 맞아 여러분 라장면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로즈가루 뿌려 와우. 자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니 차근차근 가자. 바로 군소를 해버리면 사람들 보고 꺼버린다고. 문어 갈게요 여러분. 문어 네, 보시죠. 자 문어랑 해서 바로 초베르 문어가 그냥 짜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질기진 않아요. 와 턱 개 아프니까 잠깐 꺼줘. 문어 개 질겨요 여러분. 조금만 먹게요 문어. 자 그럼 다음 먹어볼 녀석은 점차 가죠. 우리 많이 잡았잖아. 자 이거 해삼입니다. 해삼. 자 해삼이 컸는데 익히면은 쪼그라들어요. 자 이거 해삼이랑 면이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자 문어예요 문어. 문어가 라가리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여러분. 알약인 줄 알았네. 자, 여러분 해삼 먹어볼게요. 해삼 여기 껴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해삼 바로 초베르 해삼이 제일 맛있다. 여러분 해삼이 보통 생으로 많이 드시는데 구워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거나 졸여서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게 먹어봐야지. 자 여러분 게를 또 분해해야죠. 열어버려 라사. 이 아가미는 되도록이면 제거해주세요. 여기에 제일 더러운 게 많거든요. 페이레끼야. 자 이 게를 짜장 소스에 푹푹 찍어가지고 참잘했어요 참잘했어요. 자 찍어서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쟤는 진짜 명불허전이다. 명불허전 딱딱해서 랑냉이 다 나갈 것 같아. 자 얘도 먹었다. 이제 뭐 먹을까요? 조용히 좀 해라. 게딱지에 비벼서 먹어봐야죠. 면을 이렇게 넣어서 조진 다음에 자 요 게딱지에 있는 거 싹 꺼내서 야 색깔 변한 거 봐라. 아니 누가 자장면을 이따위로 초베르 파나? 초베르? 진짜 맛있다. 완전 풍미가 달라요 여러분. 게 풍미 짜장면은 약간 입힌 맛인데 쟁반짜장은 여러분 이런 게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랑랭이 다 나가 버려. 자 오케이 여러분 이제 그 녀석 찾을게. 어디 벌써 찾았다고? 이거야? 너 되게 잘 찾는다 개빡치게. 자 여러분 군소 군소 짜장면은 참나 내가 왜 해루질할 때 그 군소를 넣는다 해가지고 해루질하러 갔을 때 물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그런 날에 정말 해루질하기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분 좋아가지고 군소 한 마리 넣었는데 지금 두통 개와요. 군소만 군소 짜장인데 군소만은 너무 욕심이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삶으면서 군소면이 날라갔나 봐. 아 온다. 군소가 찌기니까 없어지게 하자. 이게 하기 될 삼킬거야. 다시는 군수 안 납니다. 영상 끝났어요. 빵이요. 졌네. 아 뭐라고? 졌다고. 내가? 어? 군수한테? 어. 잡으러 가자 지금.